가오림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김윤아 씨야 뭐 네. 가끔 TV에서 뵐 기회가 네.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네 분 한꺼번에 볼 기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어느 해나 다름없이 새 앨범 곡 쓰고 만들고 여름 내내 그래서 새 앨범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좀 헬스케지셨네요. 예, 앨범을 만들다 보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들은 곡이 새 네. 음반에 담겨있는 네, 신곡이죠. You and me. 네. You and me. 사실 굉장히 지금 해피해피해야 할 시절에 또 우울한 음악을 들고 나오셨어요. 저 말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 생활하고 음악을 만드는 상상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세계에 우울한 생각을 막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생활은 굉장히 더 해피해지고 더 정화되는 것 같은 맞아요. 기분 저도 사실 아시잖아요. 네, 동감하는 네. 부분입니다. 2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잖아요.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우림은 작업을 하나요? 보통은 이렇게 집에서 따로 작업을 해서요. 네. 모두들 모이면 아주 행복하게 작업해요. 모두들 모이면 행복하게 아주 우울한 노래를 작업을 하는군요. 이거 진짜 우울하지 않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는 굉장히 다들 즐거워요. 즐거운데 네. 이렇게 이거 내가 써온 곡이야 한번 들어봐 하면은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아, 벌써 자우림이 10년이 됐어요. 네. 참 빨라요, 그죠? 네. 헤이 헤이 헤이를 들었. 했던 네. 게 엊그제 같은데 바로 이 홀에서 아마 첫 방송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노래 헤이 헤이. 네. 네. 오늘날의 자우림을 있게 한 그 네. 헤이 헤이 헤이를 좋아요. 네. 부탁을 드리면서 네.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 네 분처럼 한결 같은 방송을 해야 할 텐데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 행복한 밤 되세요.